산짐승도 찾지 않는 이 깊고 깊은 SBS 골짜기의 외딴 섬에 있는 바로 저 펑디, 이 분홍이 방에 간만에 손님이 오셨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간혹가다 해서 간혹간혹 이 사람들을 부른다고 해서 이 코너 이름이 간헐적 초대석이죠. 분홍이 방 역사상 최연소 게스트, 무려 저랑 19살 나이 차이, 황제포 평균 연령 확 내려주려고 온 MG 래퍼 레워. 예요. MG 래퍼 황제파워의 등장. 자, 황제파워 처음 출연. 저 노래 안 시켰으니까 일단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네. MG 래퍼 19살 정도 재성 형님과 차이가 나는 레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9살 정도면은 뭐 근사치죠. 아, 근데 뭐 심심하니까 제대로 한번 프리스타일로 한번 쓱 인사 들어가 보죠. 프리스타일 인사. 처음 이 방에 온 느낌 같은 거를 살짝 짐승적인 감각을 끌어올려 가지고 한번 표현해 볼까요? 지. 비트 주세요. 예. 여기는 SBS 황제의 파워. 여기 지금 몇 아워? 4 hours. 재성이 형 호랑이도 차지않는 이곳 황제 파워 마이크 앞에서 랩을 하고 있어. 나는 가요워. 자,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가요워에서 끝났어요. 자, 이제 음악 끄십시오. 셀프 디스면은 이게 엔딩이거든요. 나는 가요워. 사실 준비 안 했죠? 아, 준비했는데요. 이게 프리스타일이다 보니까 네. 준비를 하면 원래 안 돼요, 프리스타일. 아, 정답입니다. 진정성이죠. 네, 진정성. 프리스타일. 맞아요. 진정성 있게 해야 되는데 솔직히 래퍼들 프리스타일 준비하라고 하면 프리스타일 구간이 있으면 좀 준비한 걸로 어느 정도 가사 돌려막기 있죠. 아, 그런 사람도 있는데 네. 저는 아닙니다. 아, 약간 진정성으로 가는군요. 네. 다시 한번 기회 드릴까요? 아니면 약간 나는 가요가 좀 약간 그러면 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아, 한 번만 더 기회 줘요? 한 10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저희 딱 10초만 드릴 거예요. 자, 갑니다. 다시 한번 비트 주세요. 비트가 잘 안 들리는데요? 들려요? 여기는 황제 파워. 나는 강제로 나와. Yeah, 황제 성형 앞에서 랩을 뱉고 있어. 내와 네가 오늘 먹으러 왔어. 나는 호랑이 굴 들어온 곰. 형님은 피부 좋아. 내가 더 좋아. 자, 끄세요. 쉽지 않죠? 네.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입니다. 알겠죠? 인생 쉽지 않아요. 아, 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깨지고 부딪히다 보면은 언젠가는 프리스타일 랩을 잘할 수 있게 돼요. 네. 봐, 정도 땡으로. 일단 저렇게 일단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자리에 앉아 주세요. 우리 레원 씨 반갑습니다. 박수!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얼마 만에 보는 사람 냄새입니까? 사람 냄새가 나. 네. 일단 뭐 0752 님께서 분위기가 밝아졌다. 6580 님. 와, 얼굴 엄청 작네요. MG 세대는 비닐을 저렇게 쓰는구나. 키키키키. 내가 쓰고 왔어 봐. 와. 내가 쓰고 왔으면 또 날짜 못 맞추고 또 날씨 못 맞추고 저거 쓰고 왔다고 할 텐데 반팔에 반바지에 비닐을 쓰고 왔어요. 안 더우십니까? 머리는 살짝 덥습니다. 근데 왜 고집하신 거죠? 그럼 머리 감아야 돼가지고. 아, 안 감고 오셨어요? 네. 아, 진정성. 네. 자, 좋습니다. 진정성 감사합니다. 태양인이에요? 네. 태양인이에요? 아, 완전히 저 몸이 완전 뜨거워요. 근데 왜 비닐을? 캡을 쓰시지. 네. 근데 진짜 쓰면은 머리가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조심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벌써부터 네. 탈모를 걱정하는 우리 레원이 래퍼. 자, 일단 반갑습니다. 간헐적 초대석이에요. 저희가 게스트가 막 정기적으로 나오거나 그런 분이 안 계세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 어때요? 여기 들어와 보니까 여기가 형이 근무하는 곳이에요. 와, 정말 그 놀이방, 그 네. 음식집 가면은 놀이방 네. 있잖아요. 애기들 놀이방. 그렇죠, 그렇죠. 그런 느낌도 좀 나고. 아, 그 감자탕집에 있는 거예요. 감자탕집에 있는 거. 어린이 놀이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 형반이 무슨 소리야? 여기 약간 흥분되지 않습니까? 약간. 저도 처음에 여기 오고 소들이 왜 빨간색을 보면 흥분하는지, 붉은색을 보면 소들이 왜 흥분하는지를 알았어요. 약간 야한 느낌?
뭔가 그 아, 약간 또 그런 발상 무흐한 느낌이 사람마다 좀 다르기는 하니까 일단 황제 파워 팡댕이들이 혹시 우리 레원 군을 나설할 수도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레원 씨 소개를 좀 준비를 했는데 혹시 수정할 거 있으면은 바로 얘기해 줘요. 네. 이름 장레원. 2001년 11월 13일생. 2019년 데뷔 쇼미더머니 9 최종 3위. 힙합 씬의 라임 천재, 댄스 천재, 연애 밀당 천재, 바디 프로필 천재. 황제성과는 더타임 호텔에서 만나서 수시로 연락하는 사이 황제 파워의 1년 365일 꼬박꼬박 나가는 로고송이 로고송의 그 장본인 맞죠? 아 일단 연애 밀당 장 아 그 천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연애 밀당 천재 아니에요? 네. 왜냐면 그... 아니 연애 밀당 천재도 방금 버벅거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친구가 무슨 랩을 한다고? 맞습니다. 이게 가나 다라 마바 스카 나비 경복궁 나비. 경복궁 이 친구 이거 그 그리는 거 우리 1분 안에 오후에 낭독회 그거 한번 해야겠네. 1분 안에 읽는 거 있는데 발음 스컬 그리고 수시로 수시로 연락하는 사이 외국에서 산 적 한 번도 없죠. 예? 예. 외국도 잘 안 가봤어요. 왜 지금. 근데 왜 자꾸 교포처럼 얘기하려고 하는 이 습관 뭐예요 대체? 에? 이게 또 힙합이 네. 그 시작이 이제 해외다 보니까. 아 거기 본토의 소울을 따라가는구나. 네. 네. 아 연애 밀당 천재는 아까 아니라고 했어요. 네. 어 연애 좀 약간 미련한 스타일입니까? 완전 다 퍼주는 스타일? 미련 그 자체. 미련 그 자체요. 네. 아 진정성 있게 방송한다고 하셨죠. 네. 아 진짜 한번 물어보고 싶다. 어? 아니요 그.. 다.. 에? 뭐.. 나는 최근에 3개월 안에 연애를 한 적이 있다 없다 3개월이요? 과연 레온의 대답은? 하나 6개월 줄게요 6개월, 6개월 어. 네. 하나 둘 셋! 있습니다 이럴 수가 진정성 진짜 진정성이네. 네. 근데 그렇게 방송하면 안 돼요. 아 근데 적당히 자기 관리하면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사실 그거는 그럴 수 있죠. 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황제 파워의 너무 신난 이 로고송. 어 우리 레원 씨가 부른 이 로고송 한번 들어볼까요? 요 노래입니다. Let's go. 황제파 워어어어 황제파 워어어어 황제파 워어어어 황제파 워어어어 나는 한들이 말짱한 황제파워 쉬지 않는 드리블 근데 황제파워 진행시켜 황제파워 SBS 쇼의 편 황제파워 날 삐딱하게 말해 틀어주면 그 딱 박히는 황디 목소리의 입장권 워어어어어 스부스에 귀를 딱 붙이면 파워FM 황제 파워 요 노래를 직접 저희에게 아 만들어 주셨어요. 네. 너무 잘 만들어줘서 아. 솔직히 듣고 약간 감동수가 밀려왔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워어어어 할 때 약간 못생겼네요. 아 그래요? 워어어어 그 부분 다시 한번 할 수 있을까요? 원래 노래 부를 때 잘생기면 네. 안 돼요. 그럼 진정성 와 진짜 이 친구 뭐 거의 살아있는 진짜 어 진정성 전도사님 우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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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하게 만들 어, 내 스타일 내 스타일이에요. 아, 나 저 진짜 레온 친구를 정말 아끼거든요. 아, 이 친구는 진짜 그 뭐라고 할까요? 약간 도베르만 같다고 할까요? 경주마 같다고 할까? 그러니까 물어! 하면 그냥 달려가가지고 제 스타일입니다.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일단 뭐 마지막 질문인데 네. 하나만 물어보고 요 노래 안 물어볼게요. 저작권 어떻습니까? 저작권 저희가 매일매일 나가잖아요. 아 매일매일 제가 그 상세 내역을 그거 불렀다고 목소리가 약간 갔는데요. 상세 내역을 네. 확인을 많이 안 했는데 네네. 최근에 이제 했는데 오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괜찮아요? 네, 네, 괜찮습니다. 아, 형이 부탁을 들어주길 잘했습니다. 아 너무 잘했죠. 아 이게 윈윈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말 기대할 게 저는 사실 레원 씨의 느린 심장 박동을 너무 좋아하는 팬으로서 신곡이 또 나오셨다고요? 아 최근에 일주일 됐습니다. 네. 제 앨범 네? 레원 이름을 걸고 만든 앨범이거든요. 레원이라는 앨범이 발매가 되었습니다. 네. 축하해 주십시오. 아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어떤 곡인지 장르랑 막 이런 것들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어떤 내용을 담았고? 우리 팡디 형님께서 좋아하시는 느린 심장 박동 그런 노래는 아니고요. 네네. 약간 살짝 그 감성적임과 감성적인 엄청 자극적이고 신남이 네. 중점을 찾아가지고 네. 만들어진 그런 뭔가 말랑말랑하면서 신나는 근데 노래. 사실 제가 레온 씨 노래 가사를 좀 들어보면은 네.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이 되게 많거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왜요? 그 뇌를 빼고 싶을 때가 다들 있잖아요. 아 그렇죠. 생각이 너무 복잡할 네. 때 나 진짜 아무 생각 안 하고 싶다. 맞아요. 뇌를 꺼내서 한번 씻고 싶다 이럴 때. 그런 거죠. 클럽에서 음악을 듣는데 네. 이제 뭐가 들릴까요? 그냥 꿍짝꿍짝꿍짝 이런 느낌이죠. 아 그런 느낌으로 비슷한 그냥 맥락으로 빠져든다? 빠져드는. 오. 아니 보니까는 뮤직비디오에서도 직접 연기를 하셨어요. 네. SNS에도 올리셨죠? 맞아요. 맞는 연기. 햄버거 네. 맞는. 아 햄버거도 많이 드셨습니까? 햄버거도 많이 먹고 많이 맞고. 몇 개까지 드셨어요? 햄버거 그냥 계속 그 촬영하면서 밥을 계속 감자튀김 햄버거만 먹은 것 같아요. 몇 개? 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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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3개도 엄청 많이 많죠. 커가지고. 네. 일단 뭐 두 말 할 필요 있겠습니까? 우리 신곡이 나왔는데 제목이? 세상 따위. 그렇죠. 세상 따위.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중간에 흥이 나시면은 일어나서 네. 바로 라이브로 땡기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셨죠? 뭐 우리 그루나디오니까 충분히 즐기세요. 자 일단 여러분 들어보시죠. 피처링을 야 또 장인이 하셨네요. BY가 또 BY 씨가 하셨네요. 레원 세상 따위 찌그릴게요. 철판도 깔고 또 착한 척 웃어. 입만 열면 거짓말 쓰려 통곡하죠 너 마음이 키면 엮여져 나 쓰레기통 내 감정 바지 세상을 아껴준다고 소설을 야채 좀 봐라 소사이 벌고 싶은 백을 벌고 싶어 때려 빨개진 날 벽을 제발 커버로 호구로 당해도 다음으로 감으로 보따로 저 그만으로 봐 나체로 사실은 내 손목을 조가지서 말해가면 가질 수 없는 것들과는 감정 소모 따윈 내 시선 저리 눈 가면 멍청이처럼 살아 같이 설레처럼 가득 쌓인 눈을 빼고 삼은 걱정이 지고 바지 수선하듯 작은 화찬이십니다 부장님 알고 보니 걱정해서 보자 누군가의 자식 새끼 갑자기 억울함 빌어먹을 하루 종일 누워서 그런 영화나 벗고 친구 같은 걸 자판기에서 꺼낼 수만 있다 기가 막힌데요 유심도 너무 좋아버리지 출발 일어나서 한번 갈기죠 우리 랩 한번 갈기하죠 우유보다 남이 새로 데뷔가는 캐릭터 믿어본 게 믿어 어젠 잊어버리려 앞으로 가라 어지러 빌어 먹을 세상 따위 거기에 맞출 바에 난 싸가지 그런 세상한테 난 그냥 나사 플린체로 살아가 이게 내 정당방위 하루 종일 모아서 그런 영화나 벗고 친구 같은 걸 자판기에서 꺼낼 수만 있다면 핸드폰에 유심도 꿀꺽 근데 맘과 같은 옆집 누나는 없다 할 땐 너 말했다 할 땐 너 말했다 할 땐 너 말했다 이게 뭐예요? 할 땐 너 말했다 아 그래 제가 하는 겁니다 피처링이에요 황제 파워 피처링 좋았어! 좋았어! 야! 노래 엄청 잘 만들었네? 그럼요. 야, 좋네요, 레온 씨.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 문자 좀 읽어 주세요. 문자 읽어 드리겠습니다. 네. 9348 님께서 아우, 신나서 일어날 뻔했네. 심장 박동 멈출 뻔이라고 남겨 주셨습니다. 네. 네. 아, 지금 다들 막 반응이 격하네요. 김세정 님. 오, 잘한다. 잘해. 무한영 신나죠. 아, 랩을 겁나게 잘하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아니, 평소에는 진짜 솔직히 말투가 좀 어눌하잖아요. 약간 어눌한 편이죠. 근데 랩만 하면 어쩜 이렇게
찍찍찍찍 수준이가 되든지. 자, 2001년생 MG 래퍼 레원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레원 씨가 온다고 해서 네. 저희 제작진이 뒷조사를 좀 했습니다. 아, 뒷조사. 네, 진짜 소스라게 치게 놀랐다고 네. 합니다. 지금 작가가 원래 네 명이 있었는데 한 명이 그만뒀어요. 아. 너무 소름이 돋아가지고. 그리고 현재 세 명이 남은 상태고. 네. 감독님도 조연출이 어제 바로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하고 소름이 너무 돋아가지고 약간... 근데 그분은 감기로 밝혀졌어요. 오한 때문에. 네, 일단 레원 씨와 저 황재성 씨의 소름 돋는 평행 이론이 있다고 합니다. 네, 뭐죠?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82년 황재성, 01년생 레원, 소름 끼치는 평행 이론. 아니요, 아직 얘기 안 했어요. 이거 코너 외친 거예요. 레원 씨 진정성으로 방송한다고 하자. 방금 안 듣고. 자, 바로 첫 번째입니다. 개명했다! 이겁니다. 에? 개명했다. 개명해? 좋았어! 그렇습니다. 개명. 개명하셨어요? 네. 저 깜짝 놀랐어요. 황재성은 황제에서 황재성으로, 아... 레원은 장예준에서 장레원으로. 네. 아니, 저는 황제에서 황재성으로 가는 거는 좀 괜찮은데. 네. 어렸을 때 창피했을 수도 있잖아요. 황제라는 이름이 외자였거든요. 아, 아니, 근데 예준이는 예쁜데 왜 개명을 했죠? 레원으로? 예준 뭔가 말랑말랑하잖아요. 약간 착착 감기진 않잖아요. 예준아, 예준아 하는데 네. 약간 너무 그 아 약간 그런 느낌. 이걸 느낌 붙여서 해보면 되겠다. 네. 다음 라운드 MC 레원 이거 하고 네. 다음 라운드 MC 예준. 아, 약간 예준맘 같은 느낌이 좀 있네요. 네. 완전히. 아, 그래서 그랬고. 이름 누가 지어주셨어요? 이제 레원이라는 이름이 태어날 때 네.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셨는데 네네네네. 이제 그게 그 이름이 족보에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였어요. 레자 돌림이었는데 네네. 근데 아, 이제 그거를 타파하겠다 네. 해가지고 그냥 그 장명소 가서 예준으로 지었는데 아, 돈을 주고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 네. 느낌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아버지께서 그래서 네. 레원이 됐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또 공부를 너무 안 해서 아버지가 네. 좋은 기운 받으라고 레원으로 또 이름을 바꿔주신 것도 있다고 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공부를 너무 안 했어요? 아, 공부를 하다가 안 해서.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했으면은 네. 큰 문제는 없었을 텐데. 네. 이제 하다가 음악하고 싶다고 막 집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래퍼를 꿈꾸는 우리 친구들 있거든요. 근데 막 고등학교를 뭐 자퇴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문제가 있는 친구들인데 그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자퇴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면서 음악을 했었어요. 네. 근데 계속 다녀보니까 그때 그 추억과 아픔과 고통과 네. 행복함 그 많은 감정들 그때만 느낄 수 있는 거 그냥 느끼시는 게 네. 좋은 것 같아서 그냥 화이팅해서 음악을 끝까지 완주? 네, 완주를 하는 게 아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름 끼치는 평행 이론입니다. 바로 아무 말 대잔치! 그렇습니다. 저 황재성은 공개 코미디에서 대사를 잊어버리면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요. 레원은 2020년 이전 노래 아무 말 랩 원효 대사 강추. 이걸 했어요? 원효 대사 강추를 왜 했어요? 원효 대사요? 네. 원이 원효 대사 나우 잃어버린 대사 관해 넘어가는 패사 다리 이름 모를 그사 날 100원에 받고 개직원 방 100원에 박혀있는 뜨거운 밥. 좋아요 좋아요. 아 뭐 이거 일단 기세로 설명 끝났습니다. 네 번째 갑니다. 마지막 82년생 황재성, 02년생 레원, 소름 끼치는 마지막 평행 이론. 중국집 이름. 자, 아니 전국에 황재성이라는 중국집 3개가 있고요. 전국에 레원이라는 중국집이 8개가 있어.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네, 신인 때 라이벌이 중국집인 사람이 네. 또 있다니. 아, 반갑습니다. 전 지금도 네, 꼭대기가 레원 중국집이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 제가 시들시들해지면은 얘가 중국집이 올라오더라고요. 아, 근데 연관해서. 좋은 것도 있어요. 네. 나중에 혹시라도 팬미팅을 하게 되시면은 여기서 그냥 저도 여기서 할 계획입니다.
황제성에서요? 네. 어디 그 지점이 지금? 지점이 지금 저희는 지방까지밖에 없어가지고. 네. 자세한 얘기는 우리가 지금 이때 또 레원 씨 노래를 들어야 한대요. 네. 그래가지고 요 노래 듣는 동안 우리가 담소를 살짝 나눠보도록 하죠. 저희 팡댕이들이 모이는 지역이 또 있어요. 저희는. 네. 일단 이번에는 레원 씨의 새 앨범에 있는 곡 중에서 한 곡을 더 들어보겠습니다. 잠 못 드는 밤 들을게요. 노래 듣고 금방 올게요. 웹은 황제 파워 날 삐딱하게 그 말대 틀어주면 그 딱 박히는 펑디 목소리의 입장권 넘치게 만들어 그 날따 스브스에 글을 딱 붙이면 파워 웹은 황제 파워 오늘 꼭 필요한 선곡 전화로 주문 주시면 저희가 쏴드립니다. 드디어 신청곡 받습니다. 신받다 여보세요. 빵디 안녕하시오. 하남에 사는 유길선입니다. 주말에 어머님 댁을 가다 가벼운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차 수리를 맡기러 가는 도중에 마주오는 차를 피하다 또 골목길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아, 쌍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요? 작년에 새로 산 새 차인데 만신창이가 돼서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지만 쓰린 마음 달래고 있습니다. 쌍디, 그래도 이게 다 다이나믹한 인생에 사는 재미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24개월 된 아들 성현이를 생각하며 아픔을 달래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아빠들 힘냅시다. 그리고 내 와이프 수정아 늘 고맙고 사랑해. 이제 더 이상의 교통사고는 없다. 노래는 백이성의 오늘도 참는다. 들러주세요. 자 오늘은 뉴길슨님의 신청곡 백이성 오늘도 참는다 듣고 오셨습니다. 자 우리 길선님께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시는데 레온 씨 이게 무슨 현상일까요? 이게 운전면허 현상이라고. 운전면허 현상. 네. 학계에 아직 보고된 적이 없죠. 네. 왜 이런 일이 계속 사고가 일어날까요? 저도 최근에 면허를 땄는데. 네. 그 자기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요? 나쁜 일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때 저희 무슨 컨텐츠에 나와가지고 네. 레온 씨 면허 딴 지 그때가 얼마나 됐을 때였죠? 그때가 한 2, 3주 정도. 2, 3주 전에 면허 땄는데 저희 그때 목동에서 그때 홍대 가는데 저쪽 부산 갈 뻔했죠? 네. 무슨 고속도로였죠? 경인고속도로. 네. 맞아요. 그쪽으로. 네, 그거 탈 뻔했잖아요. 네. 실력 잘 봤었어요. 사고가 안 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 초보자로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고가 네. 안 나려면 네. 항상 집중하는 거죠. 천천히 가죠. 잘 모르죠? 아니에요. 천천히 가면 돼요. 아 천천히 가면 된다. 네. 그럼 또 뒤에 차에 민폐일 수도 있잖아요. 그 딱 중점을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아, 애매하게 중점. 가는 거죠. 네, 아 중점을 찾으라. 느린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얘를 화를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정도의 속도로 가라. 네, 아주 현안이었어요. 1677님이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읽어주시죠. 네, 1677님. 제 와이프도 새 차로 가로등 들이받고 난 안 다쳤으니까 괜찮지? 라고 하길래 넌 아물잖아! 라고 했다가 쫓겨날 뻔. 와. 넌 아물잖아. 와, 아물다라는 표현도. 아물지 않죠. 차는 복원을 아물지 않죠. 나 이 마음 압니다 진짜. 저도 약간 징크스 있거든요. 네. 차를 사면 일주일 안에 꼭 사고가 나요. 그러니까 새 차를 그 스크래치가 나요. 큰 사고는 아닌데 꼭
꼭 그렇더라고요. 뭔가 조심조심 하려다 보니까 더 긴장돼서 그러는데 기사님 아마 긴장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제는 편안하게 운전하시고 저희가 또 꽃길로 가라고 꽃길 빔을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가 좋은 곳으로 데려다 달라고 우리 레원 씨가 꽃길 빔 외쳐주세요. 네. 꽃길 빔! 네, 저희가 레이저로 이렇게 꽃길로 인도해서 빔을 발사했습니다. 네, 자 그럼 광고 듣고 와서 레원 씨와 함께 저주의 코너죠. 제 손에 저주를 걸게 한 바로 그 코너 전주 들어갑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언제 변합시오. Let's go. 오후 4시 파워 FM 107.7MHz 황재성의 황제 파워. 널 좋아해. 자 생방송으로 보라로 함께하고 있는 황제 파워. 오늘은 저랑 친한 MG 래퍼 레원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3부 레원 씨랑 같이 전주 듣고 어떤 노래인지 맞추는 코너 전주 들어갑니다 해볼 텐데 아까 광고가 나가는 동안 형 이번에 제가 한번 보여줄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설레발 치면은 필패인데 이 내 지론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저희가 나눠서 한번 돌려보도록 할 텐데 소고기 내기 한번 가시죠. 아 좋습니다. 뭐 저작권 저희가 뭐 충분히 쏴드렸잖아요. 앞으로도 쏴드릴 거고. 네. 소고기 비싼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비싼 집. 완전 비싼 집이요? 네. 근데 레원 씨 제가 알기로는 경험상 완전 비싼 집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잖아요. 잘 몰라요. 그죠? 어느 정도예요? 저 제가 진짜 네. 저도 누가 초대해가지고 가봤는데 소고기 한 점에 네. 한 화로에 한 점씩 굽는 건데 그 한 점에 4만 5천 원짜리도 가봤습니다. 한 점이요? 한 점. 거기 가서 네 점 내기 할래요? 좋은데요? 아니 거기 안 되고 우리 자주 가는 그 소고기집 거기 소기 거기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우리는 저희끼리는 여러분 소고기 밥 내기 식사 내기 황현서님께서 레원 씨는 몇 초 나올지 너무 궁금이라고 또 계속 읽어주세요. 네 6047님이 황디 설마 돌림판 레원님에게 떠넘기는 건 아니죠? 왜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넘겨야죠. 네, 이 친구도 한번 매콤한 맛을 봐야죠. 그리고 이은영님 읽어주세요. 레원님 돌려서 10초 나오면 황디는 이제 설 곳이 없다. 10초요? 10초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아 진짜요? 근데 데타디지로 딱 한 번 왔던 초아씨가 이걸 딱 한 번 했는데 10초가 나왔어요. 10초... 저 할 수 있을 최악의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10초 나오면은 돌림판 바꿀게요. 이거 버릴게요. 이 돌림판 버리고 새 걸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룰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자 지금 제 옆에는 여기 돌림판이 있습니다. 1초 2초 3초 5초 10초가 골고루 적혀 있는데 제가 두 번 돌려서 저 한 번 레원 씨 한 번 처음 나온 숫자가 전주 들어가는 구간입니다. 두 번째 나온 숫자가 얼마나 길게 듣느냐고요. 정해진 구간을 듣고 오늘은 좀 특별합니다. 레원 씨랑 저랑 둘 다 노래 제목을 맞추면 여섯 분께 선물을 드리고 우리 둘 중에 딱 한 분만 맞추면 세 분께 선물을 드리고 한 사람만 맞추면 한 사람만 틀리면. 맞추면 세 분이구나. 한 사람만 맞추면 세 분 모두 틀리면 딱 한 분을 뽑아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섯 명을 줄 거냐 세 명을 줄 거냐 아니면 한 명만 줄 거냐. 여섯 명 드려야죠. 그죠. 이거는 진짜 시청자분들에 대한 청취자분들에 대한 예의가 없는 겁니다. 네, 이거 여섯 분을 무조건 드려야 돼요. 다 틀리면 시청자분들 기만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아 진짜. 네. 진짜 기만한. 진짜로. 우리 둘 중에 기만한 사람은 딱밤 갈래요? 아 딱밤도 맞고. 딱밤 목 울 때 딱밤 한번 가자. 새끼 손가락으로 울 때 딱밤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평소에 음악 노래 잘 들으세요? 아 엄청 많이. 저는 골고루 장르 하나도 안 가리고 다 듣습니다. 야, 이 친구 겉멋이 잔뜩 들었네. 어? 자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젯밤에 꿈 안 꿨습니까? 좋은 꿈? 안 좋은 꿈 꾼 것 같아요. 배달이 왔는데 네. 알고 보니까 매니저 형이 초인종을 누른 거더라고요. 꿈에서 음식 배달이 왔는데 그러면은 약간 불길하네요. 일단 기분 좋은 일이 있었는데 매니저 형이었다. 일이었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레원 씨 제 옆으로 오셔가지고 잠깐만 우리 둘 중에 누가 먼저 돌리고 싶어요? 나중에 돌리고 싶어요? 저는 두 번째가 더 중요하긴 해요. 두 번째. 오케이. 그럼 첫 번째 제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들어가는 구간입니다. 자, 음악 주세요. 돌려. 돌림판! 10초 나와라. 제발. 10초 나와라. 제발 10초 나와라! 간다! 나와라! 오늘은 나와라. 오늘은 10초. 오케이! 5초! 일단 5초. 안정권이죠. 자, 5초 나왔어요. 5초부터 듣는 겁니다.
아니 5초 이게 이렇게 빨리 끝나요? 돌아가는 게? 예? 돌아가는 게 똑하고 끝나요? 죄송한데 마이크를 안 갖고 왔어요. 본인 장비 안 갖고 왔어요. 이 마이크요? 네네네네. 5초 저 정확히 5초 나왔어요. 아 5초. 네네네네. 저는 10초 가겠습니다. 아 무조건 오케이. 기운 한번 볼게요. 자 과연 우리 레온 친구는 10초 나올 수 있을지. 아 그 화살표를 돌리는 게 아니라 이걸 자꾸 돌려. 이 친구 지저분하게 게임을 하네. 자 지금 돌리겠습니다. 네 갑니다. 돌려 돌려. 돌려 돌려 돌림판 크게 외치고 돌리면 돼요. 돌려 돌려 돌림판. 자 과연 레온 씨는 몇 초? 몇 초? 몇 초? 5초야 1초야 5초 1초. 5초. 5초 맞아요? 5초요 5초. 진짜로 진짜로 5초. 아 5초.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5초 5초가 나왔어요. 오케이. 오케이. 예! 소고기는 각자 돈으로 예. 이렇게 어우 기운이 좋네 이 친구가. 아니 앨범 잘 들려 그러나? 아 근데 우리 승부는 냅시다. 좋습니다. 아니 아니 일로 와요. 아 여기서 소고기 승부 냅시다. 소고기는 승부 내야지. 자 갑니다. 저부터 돌릴게요. 자 나와라 제발 10초 나와라 뮤직 큐. 나와라 나와라 10초 나와라 간다. 자 승부는 났지만 5초 후와 5초 뒤 뽑았지만 자 소고기 소고기 걸고 소고기 걸고 10초 10초 1초입니다 여러분. 1초 뽑았어요. 자 우리 레온 친구 가볼게요. 10초 나오면 뭐죠? 10초 나오면 여기는 없어 그냥 소고기 먹는 거예요. 아하. 자 갑니다. 돌려 돌려 돌리파 돌리파. 어 진짜 10초 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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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직 몰라 1초. 네 세상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소고기는 없던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이서 그냥 편의점 가서 컵라면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리로 모시겠어요. 네 다시 가주시고요. 자 일단 전체적으로 제가 5초를 뽑고 레원씨가 5초를 뽑았기 때문에 5초 구간 5초 듣기가 결정됐습니다. 와 오늘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둘이 공평하게 1초 차이도 없이 1초는 1초 이 소름 돋는 잠깐만 소름 돋는 어! 평행이론! 너 뭐야? 뭐야? 황래원! 어! 어! 너 뭐야? 뭐야? 어! 따라하지 마! 따라하지 마! 밥만 떨어지니까 따라하지 마! 하지 마요. 지금 계속 내 말 따라했죠. 6580님, 자 문자 읽어주세요. 네, 6580님이 MG레원 오니 복덩이네. 아, 그러네요. 네, 황현선님이 완벽하게 평행이론 일치라고. 리스펙! 네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오늘은 뭐 여러분 그냥 망고주스 한잔 드시면서 가볍게 문제 맞추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음악 자 너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아하. 5초 끝이에요? 네. 이 노래는 사실 야 이건 뭐 이제 방송적으로는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 재미를 위해서 이렇게 싹 갔었어야 되는데 아 뭐 오늘 정직하게 웃음기 쫙 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상의할 수 없고요. 힌트는 대신 줄 수 있다. 알죠? 네. 아 그럼요. 알아요? 알죠. 이게 제가 고등학교 때 눈 똑바로 뜨고 이게 장난치는 시간 아니에요, 레오 씨. 하지 마라. 장난치는 시간 아니. 정답이 제작진 말로는 텍사스 소떼처럼 밀려오고 있다고. 좋습니다. 저희는 이미 정답을 저는 맞췄고요. 방금 들은 부분이 어떤 노래의 전주인지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노래 제목 보내주십시오. 노래 듣고 와서 바로다가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레원 씨가 신청해준 노래네요. 원투 흔들어. 흔들어봐 나처럼 크게 소리쳐.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코너 전주 들어갑니다. 레원 씨랑 함께하고 있고요. 뭐 아주 편안했죠? 완전. 침대에 누워있는 것 마냥 5초를 들어버리니까 여러분 기분이가 너무 좋아요. 네. 이거 뭐 틀릴 수가 없잖아요. 아 이거 틀리면 네. 가요계 음악계를 떠나야 됩니다. 직업 다 네, 포기하고 직업도 진짜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제 그 네. 부모님이랑 같이 살려고요. 아 이제 아예 다 떠나고 엄마 집으로 들어가겠다. 네. 진짜 불효자네요. 네. 불효자예요. 아니 이 큰형님의 노래를 이건 정말 틀릴 수가 없고 저는 뭐 힌트를 좀 드리자면은 네. 아 이거를 얼마 전에 샀어요. 와 이거를요? 네 이거 얼마 전에 이걸 샀다고요?
제, 장난치지 마. 장난치지 마요. 자 일단 이윤영님께서 이게 청취자분들도 보세요. 아 5초 너무 편하다. 이승은님. 와 레원이 기세보소 덩달아 똥손 빵디도 5초 웬일. 아, 이거는 확실히 인정. 아 우리 레원 기세를 받았어요. 그리고 1422님. 레원아 또 나와라. 역시 젊은 피가 있어야 돼. 여러분 무슨 흡혈기도 아니고 이렇게 피를 좋아하세요 여러분. 전 뭐 늙은 피입니까? 늙은 피입니까? 네. 당수치가 좀 높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 여러분 은퇴 걸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뭐 이런 거에 은퇴까지 거니? 우리 가볍게 맞추자고요. 하나 둘 셋 하면은 레원 씨와 제가 돌림판을 돌려서 5초 구간 5초 듣기 뽑았고요. 아까 문제를 다시 한번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아까 들었던 음악 주세요. 본위기 살려. 어머 사. 야 진짜 사람 살려. 이 다음에 나오잖아요. 어머 사람.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갑니다. 자 가수랑 제목 동시에 말하기 하나 둘 셋 하면. 네. 자 저희가 생각한 정답은 하나 둘 셋 싸이 나팔바지. 오케이. 나팔바지. 그렇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소름 소름. 아우 진짜 오늘 평행이론이네. 와. 아 어떻게 이렇게 찰떡궁합 데크할꼬만이야. 어?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실력 봤죠? 네. 둘 다 정답을 맞춰서 총 6분을 뽑았습니다. 자 2756님 그리고 5053님 7890님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장혜정님. 네. 김민설님 지환준님께서 맞추셨습니다. 선물 드립니다. 네, 인류의 위대한 공헌을 한 거예요. 우리가 맞춰가지고 6분이나 기쁨을 드렸잖아요. 와, 한 분에게도 기쁨 드리기 힘든데 무려 6분에게 네 기쁨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기분이가 참 좋아서 레원 씨와 4부까지 쭉 그냥 직발로다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곡 들을 텐데요. 지난 앨범의 타이틀곡을 한번 맞아요. 들어볼까 합니다. 직접 소개해 주시죠. 지금 전주가 나오고 있죠. 네. 뉴질랜드라는 노래고요. 뉴질랜드 가본 적 있으신가요? 제가 첫 해외지가 뉴질랜드였습니다. 아 그것 때문에 또 뉴질랜드라고. 네. 그때 그 감정을 잊지 못해서. 네. 그 다음에 이 노래를 만들고 다시 한번 뉴질랜드로. 살짝 앞부분 따라 불러볼 수 있을까요? 서랍 속 뜨면 참 언젠간 비울게 언젠간 비울게. 카바에서 봐요. 죽어갈 때면 이 세간경 속에 나는 좀비가 된 Always up all again 사람 속 내변도 바빠? 너네 잘하고 싶은 라디오 있으면 얼마든지 응 괜찮아. 왜냐면 나는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한게 부럽지가 않아. 파워 FM 오후 4시 할 거야. 황재성의 황제파워. 너네 잘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난 괜찮아.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전혀 부럽지가 않아. 난 6시에 갈퇴 진행시켜. 황재성의 황제파워. 일주일치 이 코너 노래를 다 미리 선곡해놨어요. 노래를 사연에 갖다 붙일 거예요. 2024년 4월 4일 주간 황재성. 오늘도 사연 주신 분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부스럭 부스럭 생라면을 부시면서 들어오시는데요. 오 너무 세게 부시면 안 돼. 하하 이거 봉지 터졌네. 스프 다 샜네. 사연 받았습니다. 7745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황디 저번 주말에 가족과 나들이를 다녀왔어요.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다 보니 살짝 피곤하더라고요. 나들이 재밌게 마치고 집에 가는 길 아내는 계속 운전해야 하는 제가 힘들까봐 신경 쓰였나 봐요. 여보 조금만 힘내. 우리가 재밌게 해줄게.
준비한 게 그거예요. 잘했어요. 라며 아이들과 함께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방 조용해져서 옆과 뒷좌석을 보니 20분 만에 모두 뻗어서 자고 있더라고요. 어찌나 잘 자던지 휴게소에 들려도 안 깨던데요. 그래서 아내와 아이들이 꿀잠 잘 수 있도록 저 혼자 커피에 핫바 먹고 오징어 뜯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건 저와 팡디 그리고 팡댕이들만 아는 비밀. 네, 오늘은 가족들이 잠든 사이 몰래 먹을 걸 드신 7745님의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항상 운전해주시고 지켜주시는 아버님에게 레원씨 힘내라고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빠. 아, 목소리 저 가래 물 한 잔 드시고. 아빠. 아까 물 한 잔. 아 조용히 제 톤처럼. 아빠. 고급스러운 코너입니다.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악마가 소환될 것 같아요. 7745님을 위해서 준비해놓은 노래 스티브 아오키 LMFAO의 Live in My Love 선곡해놨네요. 그래 내 사랑 안에 우리 가족들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찌그리겠습니다. 가족들 자장가로 참 좋은 노래예요. 들을게요. 스티브 아오키 LMFAO Live in My Love. 자 이제 퇴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까지 우리 모두 달려보자고요. Ladies and gentlemen, brother and sister, grandpa and grandma, dog and cat, coffee and dodo, welcome to World of Fun. 오늘의 뉴스 패싸움 끝. 1, 2, 얘들아 들어. 자 오늘 워뮤페는 MZ세대 래퍼 2001년생 레온씨와 함께 탄입니다. 레온씨 준비됐어요? 준비됐습니다. 자 크게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습니다. 좋습니다. 레온아 랩이란 이거 다 보여달라고 오늘 함께 하자고요. 파렌즈 오리아 코리아 이게 무슨 꼴이야. 아이고 코리아 황구한 날 맨날은 말 국민 여러분 알겐 소리야 황 죄송합니다. 바짝 뻔할 뻔짝 백번 백번. 자 여러분 함께 하자고요. 다같이 뛰어보자고요. 매번에 두고 그 열정과 수고 쌓여있던 분노. 자 다같이 그대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 이 순간 손머리 위로 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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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쳐. 다같이 가자 반디들아 뛰어. 이제 나의 기쁨이 되어 주오. 주오. 이제 나의 슬픔을 말해 주오. 주오. 우리 서로 아픔을 같이 하며, 하며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 그대 기쁨을 말해 주오. 주오. 이제 그대 슬픔을 말해 주오. 우리 서로 아픔을 같이 하며. 영화보다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 뉴스라고 본다. 배지 달고 완장 달고 배싸움 하면 리플 달고 학교에 가서 연예인을 따라하듯이 어르신들 배싸움도 따라하겠지. 여러분 너무 신납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자 지금 집안에 있는 사람들 거실로 다 나오세요. 불 반만 끄고 나와서 같이 뛰자고요. 파이팅! 파이팅! 그대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 이 순간 오늘만 많이 먹고 다음에는 많이 먹지 마.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답게. 자 좀비 Are you ready? 내와라 가자. 이제 나의 슬픔이 되어주오. 한 번 더. 나의 슬픔이 되어주오. 주오. 우리 서로 아픔을 같이 하며 날 수 있다면 돼. 이제 그대 기쁨을 봐.
드디어 레온이 출격하겠습니다. 슈프림 팀 땡땡땡 자, 2호 8공님 신입사원 레온이 왕부장님 비 맞춰주는 분이 그런 것도 없으니까 자, 출발하자 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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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길 레온! 소리! 났을 때 전화 아는 듯해 119 보석처럼 이 자리를 빛낼 때 baby say one more time 남자들 무관심하다가도 어느 생각내었게 손을 올려 서로 눈빛만 통해도 긴장이 다 풀려 모두가 잘 어울려 불면증 무기력증 그 공기 속에 눈을 보는 좀비 물 한번 시원하게 뿌려주면 현실의 무공가 보슬보시 컵 안에 아가들 부득길거림이 악마들까지 발등에 불똥 떨어진 듯 날뛰는 모습이 아름다워 다 모여 땡땡땡 준비하시고 땡땡땡 pause pause 준비해봐 준비 황제 파워로 뭐 있어요 황제이들아 준비했어 가자 라우라 목이 터져 쉴 때까지 라우라 큰일이라고 난 오늘은 보호수물이 필요합니다 저 방금 관절에서 쪼독 소리가 났어요 쩌쩌쩌 쩌쩌쩌 그만 나오더 멈추는 게 더 힘이 되는 우린 잠시 느끼는 시간이 아깝지 밖이 여름인지 겨울인지 잊어버린 채로 아침까지 수많은 규칙 숨막히는 기준들에 맞서고 나 피하기 발다리 바삐 움직이며 다 털어내버려 빠빠빠리 떠다니는 말들이 너무 많아 바쁘니 보세요 머리 아프니 등 애매한 듯 바쁘니 더 세상에게 백념이 더 배창 부리고 난 비워 비려 말 만큼 옆 사람 논할 만큼 막 달려 막 달려 앉아있어 여보 망자리 앉아있어 여보 망자리 앉아있어 제발 듣고만 있지 말고 만원짜리 한 장만 주세요 여보 만원짜리 한 장만 뛰어 다시 한번 라우라 목이 터져 쉴 때까지 한 번 더 라우라 큰일이라고 난 것 같이 라우라 꽤 물까지 또 신규신이 역시 점프 높이가 다르다 젊음이 좋다 좋아 3754님 레원씨 노래하는데 옆에 파묘? 박지영님 빵디 좀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요? 지영씨 옆에서 레원씨를 자세히 보면 검은자가 살짝 없습니다 이 친구 흥에 취했어요? 기분 좋으면 소리 질러! 한 번 더 갑니다. 자, 이제 전 연령이 같이 달리는 노래로 찌끄리겠습니다. 세대 통합, 민족 대통합 노래! 클럽 초력 싶고 틈만 나면 난 너를 만나고 싶어 이런 맘 처음이야 누군가를 내가 체하지 못할 만큼 좋아하는 게 너야 약속하면 기분이 들떠난 몇 번씩 거울 앞을 서성이곤 해 가라만친 옷을 벗을 때면 항상 언제나 너에게 다사랑 여러분 다 같이 부르고 있죠? 액세서리까지 모두가 예쁜 걸 보면 항상 너를 간접 떠올려 바다가 보이는 분위기가 좋은 외출 카페를 우연히 알게 돼도 제일 먼저 네 상을 나면서 내는 빨리 와서 다시 또 와야지
너에게 내가 아는 모든 걸 출발. 설명할 수가 없어. 내 눈엔 오직 너만 보여. 내 자신조차도 주체할 수 없는 이런 감정이 사랑인가. 영혼까지 불태우는 게스트는 처음 봄. 혹시 이 방송을 우리 센터장님 듣고 계십니까? 우리 레온이 2만 원만 더 주세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대립이라도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소영님 읽어주세요. 재밌는 영화를 전소영님이 이제 악으로 깡으로 가는 거야. 맞습니다. 월류패 가슴으로만 말로만 하는 월류패가 아니 뛰는 월류패가 돼야죠. 반갑습니다. 손흥민 애비 손흥정입니다. 같이 뛰어볼까요? 야! 설명할 수가 없어. 내 눈엔 오직 너만 보여. 내 자신조차도 주체할 수 없는 이런 감정이 사랑인가 봐. 오래오래요. 오래. 난 지금 웃고 엄마가 있어. 엄마가 집에 빨리 오래오래요. 오래 사장님이 돈 달라고 했다고 귓방맹이 맞으러 위층으로 오래오래요. 너와 함께할 거야. 우에헤헤헤 사람 살려. 헤이 사람 살려. 어디 가세요? 조금만 더 놀아요. 2979님 제작진 산소 호흡기 부탁드려요. 월드패 여기까지 끝. 자 이제 오프닝 끝났습니다. 자리 가서 앉으세요. 자리 가서 앉으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범태구입니다. 목소리가 끝났습니다. 아, 근데 진짜 여러분 느끼는 그대로입니다. 아, 저는 그의 체력을 따라갈 수가 없네요. 2979님의 문자 한 번 더 읽어주시겠어요? 네. 아, 2979님께서 제작진 소고기 냄새. 네? 소고기 냄새. 소고기 냄새 100만 원어치 맞게 해주세요. 해줄게요. 아 지금 약간 과호흡증으로 눈이 좀 앞이 깜깜할 수가 있어요. 네. 어땠어요? 저와 함께 하시고. 근데 진짜 재밌었어요. 뭔가 아, 그래요? 진짜 친구랑 노래방 가도 이런 텐션 나오기 힘들거든요. 근데 약간 뭔가 좀 풀리죠. 네. 가슴속에 있는 게. 아 그러니까 다 풀렸어요 지금. 사실 안 그래도 저희 방송하면서 레원 씨가 평소보다 텐션이 조금 낮아져 있길래 대체 이유가 뭘까 철들었나 했더니 노래가 노래를 만들다가 과몰입을 해서 지금 빠져나오는 중이라고 지금 많이 좋아진 거라고 얘기를 해서 안타까웠는데 다행히 월드패에서 한번 놀아주셨으니까 기분이 참 좋아졌죠. 네, 이 월드패를 할 때마다. 네. 생각나시면 불러주십시오. 제가 길 가다가도 들리겠습니다. 재밌죠? 네. 이거 참 재밌습니다. 아니 레온 씨 덕분에 저도 간만에 풀타임으로 좀 뛴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아 진짜 저는 나이트클럽 행사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사장님 없이 노는 느낌이었어요. 누군가 감시 안 하고. 맞아요. 그게 좋았어요. 저는. 네. 우리끼리. 어쨌든 우리 로고송도 제작해주고 이제 게스트로도 나와주고 레온 씨 우리 가족이잖아요. 완전 가족이죠 이제. 네. 황제퍼 패밀리로 가는 거예요. 아셨죠? 네. 자 황제퍼 끝인사가 또 있습니다. 신나게 맛있게 행복하게 신맛탱이 있어요. 요거 예령해주면 신맛탱 같이 하시죠. 네. 신맛탱만 같이 하면 되죠. 신나게 맛있게 행복하게 외쳐주시고. 네. 시작. 신나게 맛있게 행복하게 신맛탱. 자 저희는 아니죠 저는 내일 혼자 네,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마지막 끝곡 레원 영지의 프리지아 준비했어요. 이 노래 들으면서 여러분 집까지 조심히 가시고요. 레원 씨도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오늘
제가 했던 역대 라디오 중에 가장 신나는 날이었습니다. 잊지 못할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퇴근 잘하시고 조심히 들어가세요. 안녕. 자, 오늘도 끝. 안녕. 너무나 검은 하루 왜 너는 별이잖아. 나 때문에 이보다는 옷이라는 팬에 예쁘냐고 물어보는 대회. 도대체 그 무슨 핑계들을 대야 될까. 뚜벅뚜벅 뭐 뚝뚝하게 걸으면 렛츠 삐그덕거리는 내 뜨거운 이 표정이 상. 중학교 때보다 무뎌진 감정을 담았을 거르지. 이건 뭐 각별한 사이가 되어 납득이 될 것 같은 기분. 사랑하는 듯이 사랑하는데요. 에러 에러 에러.